저희 강릉 원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 실습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중국 관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와 광활한 지역,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저희 강릉 원주대 중어중문학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중문과의 교육과정은 자유로운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중국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탐구하며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고급 중국어 회화까지 한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목 및 실제 상황에 맞는 상황 중국어 및 실용 중국어 등 다양한 어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사곡, 산문, 희곡, 소설 등의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중국의 고전 현대 문학을 교육함으로써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고문과 현대 중국어를 겸비한 인재상을 목표로 다양한 내용의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술 동아리 지원은 물론이고 학술 발표회와 원어 연극제 및 중국어 웅변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학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시각을 넓히는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소방직, 지방행정직 등 다양한 방면의 공무원을 배출하였으며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임용고시 합격자와 국내 및 국외 항공사 직원 및 한국관광공사, 공항, 면세점 및 호텔 등의 직종에서도 많은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고 중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중문과의 취업입니다. 저희과는 취업률이 70%가 넘고 취업폭이 아주 넓습니다. 특히 저희과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직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2학년 1학기 때 신청하여 교직 이론을 듣고 성적과 인적성 등을 통해 2학년 종료 후 다음해 2학년 정원의 5%가 선발됩니다. 선발된 후에는 교과 교육 실습을 수강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사와 같은 각종 교육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면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평소 중어중문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중어중문학과 중에 제가 갈 수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찾아본 결과 강릉원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커리큘럼이 타 대학보다 체계적이었고 졸업 이후 유학기에도 열려있어서 강릉원주대학교의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중어중문학과 분위기는 교수님과 선배, 후배 간의 격이 없어서 항상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밝고 유쾌합니다. 저희 학과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학기별 주요 행사로는 1학기 때는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으로 체육대회, 연합 MT, 대학 축제 등의 행사가 있고 2학기 때에는 원어 연극제, 동문회 등이 있습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요. 강릉 원주대 중어중문학과에 오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어영제는 인문대의 하나 축제로서 중문과, 동문과, 일본과, 세계학과가 진행하는 연극제입니다. 각과의 외국어로 만들어지는 연극으로 3개 국어의 다양한 연극을 만나볼 수 있고 3개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출은 연극을 완성시키기 위해 총괄 담당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연극으로 무대에 올릴 것인지 그 연극의 대본을 만들다든지 또한 학생들의 발음과 연기를 봐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극은 연출에게 리더십을 키울 기회와 연극의 대본을 만들다면서 독해 능력이라든지 청취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외에도 선후배의 친밀감 향상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였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성격이어서 자진하여 주연 배우를 맡게 되었습니다. 워먼 쩨어그 펑요바, 너 나랑 친구하자 라는 뜻입니다. 1학년인 저는 중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지만 실생활에 쓰이는 중국어 대사들을 암기할 수 있어서 중국어와 친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가 많아져서 스스로 중국어 실력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 워쩐다 한티니 카이신. 너가 잘 돼서 너무 기뻐 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릉원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6학번 이주미, 14학번 조주영, 14학번 신태선입니다. 저희는 지금 교환학생으로 중국 윤영성 심양시에 위치한 운영대에서 생활 중입니다. 아~ 저는 작년에 강릉원주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주최한 교환학생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해 HSK 자격증과 중국 생활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면접을 보아 최종 합격을 하여 이 윤영대학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환영 마이 러닝 클래스. 안녕. 저희는 중국 경부장학생으로 윤영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 학비, 기숙사 면제, 그리고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 중어중문학과에는 교환학생의 기회도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있는데요. 중국에는 하얼빈, 심양, 상하이 등 많은 학교에 지금 교환학생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저희가 책 속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중국에 와서 중국인들과 소통하고